카피바라랑 똑같네요. 아, 카피바라도 돼요? 카피바라는 만져주면 거의 미치죠. 네, 한 10시간 만져야 돼요. 남자아이예요? 여자예요. 여자아이예요? 다른 친구는 남자아이죠, 얘네. 네, 어. 우와, 힘 센 거 봐. 아, 여우들 아직 저기 있구나. 얘가 팔바왈라비요? 네. 저 꼬리 끝에 새치 있다. 얘 왈라비 중에서 제일 작은 거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왈라비. 아, 오늘 마리엔주 대표님이 아기띠로다가 왈라비 앉는 거 보여주신다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네. 어, 나이도 지금 다 자란 분께서 지금. 네. 생각이 주머니 같아요? 어, 얘도 들어온 건 아니죠? 얘는 제가 못 들어요. 나 말고. 너가 들어오면 내가 못 들어. 아, 근데 얘 진짜 크다. 작아. 주머니가 작아. 우리 막내 한번 넣을 수 있나요? 막내? 네, 얘랑 저 친구랑 동갑이라고 합니다. 보쌈. 이렇게 넣어주면 좋아해요? 네. 이렇게 넣어주면은 안에서 자기가 한 번은 자리 잡을 때도 있어요. 놀려고. 자기 편하게요? 네. 아, 어, 미안해, 미안해. 아, 얘, 얘가 보여가지고. 아, 놀란 거예요? 네. 엄마랑 애기 같죠?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질투하는 것 같은데요? 알았어, 내려오래요. 와, 부담스럽다. 앞다리가 얘보다가 얘 보니까 크죠? 네. 앞다리를 막 저러니까 은근히 무섭네요. 얘 헤드락도가 봐요. 캥거루 특징이잖아요. 제가 한번 안아봐도 되나요? 네네. 네. 대신 좀 촬영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안고 다녀도 될 거네요. 캥거루 아빠 같아요. 네. 대전 한 바퀴 다니고. 아, 근데 어그로 다 끌리겠다. 여기 앞에 둔산동이 저희가. 네, 아, 그쵸. 한 바퀴 다니면은 토끼 아니니? 착해질 수 있죠. 어, 귀여워. 어, 토끼가 거북이랑 같이 있어? 혹시 캥거루예요? 네네, 왈라비라는 애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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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금 뛰어가는 거 봤어요. 날씨다. 가방 같아요. 이렇게 빼고 가네. 어, 누워 있는 것 같은데. 누워 있어요? 안 보여요. 편안. 어, 귀엽다. 아, 이게 왈라비 습성인가 보네요. 이렇게 주머니 같은 데 파고 들어가는 게. 약간 캥거루 그 엄마 주머니 같은 걸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나중에 짝도 오면은 나중에 여기서도 애기도 낳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쵸. 아. 잘못 왔을 뿐이지. 네. 원래 이렇게 한 쌍에 오기로 했었는데 종이 다른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 친구가 수컷이고 얘가 암컷인데 종 자체 달라서 이게 짝을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키위. 이름이 키위예요? 아니요, 키위. 아. 얘는 룰루고요, 얘는 랄라예요. 아. 저기가 편한가 봐요, 안 보여주네. 와, 데려가기 진짜 편하다. 후드 좀 큰 것만 입고 다니면 이 한 마리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또 여기 마리엔주 하면 또 마스코트가 있잖아요. 오늘 온 김에 또 여우 친구들도 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애기 여우들 많이 컸죠? 엄청 컸죠. 지금 네. 새로운 여우도 인천에서 와서 네. 엄청 예뻐요. 아, 얘네 엄마는 진짜 힘들겠다. 그니까. 네. 뱃속에서 계속 얘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얘네 또 사이테스가 아니어서 여기. 네. 네. 의외로 얘네를 반려동물 키운 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집에서 키우기에. 아 근데 외국은 넓으니까요. 그렇죠. 네. 야외에서 키울 수 있으면. 한때는 미어캣도 엄청 금액이 높았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좀 많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애들이 돼가지고요. 얘들도 앞으로 점점 많은 분들이 만나지 않을까. 아, 귀엽다. 이러고 있으면 안으로 갑자기 쏙 파고 들어가요. 아, 사이가 존나 보네요 다른 동물들이랑. 어 사이는 나쁘지 않아요. 그냥 그러죠. 신경 안 쓰고. 네 그냥 되면 해요. 아 이뻐. 한번 여우도 보러 갈게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있는 이 친구. 오. 오 감사합니다. 네, 과구일 개코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친구들이 크레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네, 실제로 크레 친척입니다. 오, 유전적으로 되게 가까운 친구라서 오, 보시면은 눈도 비슷하게 생겼고요. 레터럴이나 아니면 뭐 등짝 모양? 뭔가 좀 다르게 생겼죠? 네, 이런 와일드한 매력이 있는 친구라서 크레보다는 조금 더 날카로운 거를 좋아한다고 하시면 이 친구들 되게 추천드리고요. 어 밥은 크레 먹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은 슈퍼푸드 주시면 되고 벌레가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귀뚜라미 주시면 되는데 오 어릴 때는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는 게 또 매력인 친구들이거든요. 크레도 비슷하지만 이 친구가 사장님께서 선물로 받은 친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베이비 때부터 매장에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컸습니다. 엄청 빨빨거리면서 잘 돌아다녀요. 지금 매장에 이런 친구도 있고 그리고 분양하는 친구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 친구. 오, 지금 발정이 온 상태라서 엄청 파닥거리는데 원래 이렇게는 파닥거리진 않고 좀 얌전한 성격이에요. 가구일도 가구일마다 모프가 지금 하나도 없다고는 하는데 가구일마다 색깔 다른 게 되게 멋있거든요. 오, 아주 멋있는 친구예요. 오. 아 그리고 네온데이 개코라고 해가지고 작고 엄청 예쁜 친구들도 들어왔는데 그 친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 친구 지금 손바닥 위에 사육장 전체로 이렇게 들고 있는데 되게 작그만해요. 진짜 엄청 작아요. 이렇게 작은데도 색깔이 되게 화려해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도 슈퍼푸드만으로도 키울 수 있는 친구고 그리고 귀뚜라미 주시면 되게 좋고요. 온도는 크레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렇게 사는 친구들입니다. 귀여워. 성체식 크기는 모닝 개코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모닝 개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저희 매장에서 지금 살고 있는 모닝 개코. 분양가도 되게 저렴하고 성체식 사이즈도 되게 작은 편이라서 인기가 많은데 아, 이 친구들은 천연생식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이제 수컷이 정말 독수수로 나오고 거의 대부분 암컷이에요. 그래서 암컷들이 혼자서 알을 낳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태어나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저희 매장에 이렇게 발바닥에 빨판 달린 친구들 되게 많으니까 오, 뭐 레오파드 개코나 크레스티드 개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놀러와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